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선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자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모든 것을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대로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선교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여자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늘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미혹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바른 교리를 오염시키고 신앙에 커다란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이런 이들의 속임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흔들게 되는 요인 중에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세속의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유혹거리는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이것에 의심을 품도록 만듭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속지 않을 수 있다, 즉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유혹을 경계하며 분별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지 감옥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